저는 이제 일단 소액 투자 전문이기 때문에 거액 투자는 저하고 안 맞습니다. 거액이 있으신데도 왜 소액을 하세요? 소액이 난이도가 사실 좀 더 높지 않습니까? 거액보다? 아, 리스크 해지의 상황인 거죠. 아니, 지금 서울 투자하려면 금액대가 되게 크잖아요. 확실한 거 빡! 예, 네, 물론 이제 서울은 물량이 없지만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매가 자체가 먹을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잖아요. 지금 뭐, 물론 이제 그 강남에서 신고가 계속 뭐 아리팍 치고 있지만, 어이, 쉽지 않아요. 그게 지금 40매덕인데 그걸 어떻게 사, 그거를.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애들 사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쉽지 않다. 그보다는 확실히 뭔가 보장된, 예를 들어서 특정적인 무너졌을 때 그 도시를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. 소액이 얼마이십니까? 아까 말씀하셨는데 3천 정도라고 보면 일단 될까요? 기본적인 이제 3천은 이제 그 소액의 기준이고요.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도 이제 소액 기준이 좀 올라왔어요. 인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5천? 한 5천. 5천 정도는 그래도 이제 소액의 기준이 들어야지. 너무 작은 거는 또 이 물건의 범위가 되게 줄어들잖아요. 그렇죠? 그래도 한 5천은 들어야지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취득세가 또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. 좀 그런 게 좀 있어요. 불인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카이저님처럼 이렇게 좀 그런 정확한 흐름을 읽고 네.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죠. 우리도 소액으로 하고 싶으니까 치파치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네네. 소액으로 선진입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 거죠. 그럴 때 좀 그 흐름을 좀 정확히 읽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? 혼자서 못해요, 이거를.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어떻게 그 특히 불인이들은 더 모르잖아요. 그죠? 저도 이제 네. 어떻게 혼자 그걸 다 커버해요. 요새 그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통찰력이라는 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저도 모르는 건 당연히 몰라. 저도 이제 투자들이 많이 가는 것 중에 안 하는 게 그림. 모르겠어, 나는. 뭐 그림 볼 줄 알아야지. 그런 것들은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나머지 투자 종목들은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하나를 제대로 알면 그 다음 건 약간 좀 쉽게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특히 이제 불인은 잘 몰라, 이거를.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데 이 모임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좀 긍정된 것. 처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완전 공감돼.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닌지 잘 모르죠. 저는 다행히 처음 들어갈 때가 괜찮았어요. 그래서 여기는 또 뭐 나름 또 소액으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자 모임도 있잖아요. 항상 일주일에 한 3명이서 처음에 우르르 있다가 만만한 사람 있잖아. 같이 뭐 올리다 보면 한 3명이서 6개월 동안 임장 갔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온 거지. 임장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타겟인지 포인트인지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 들어간 게 되게 좋은데 처음 들어간 게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이상한 걸 들어갔어. 뭐 투자자의 세계인데 최근에 뭐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. 코인도 투자하는 모임이 있더라고 보니까. 물론 이제 그건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 부동산은 제가 해보니까 약간 좀 예측이 가능해요. 그래서 지금 워낙 뭐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 중에서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유명한 이 프로그램들 나오는 데 있잖아요. 보면 뭐 후레인 TV도 그렇고 뭐 3프로 TV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자주 노출되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뭔가 입문하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? 뭔가 이상한 데를 안 가니까.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이 자체에 좀 모임이 좀 있어야 돼요.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주기적으로 만난다든지 뭐 스터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카페 모임도 가고 스터디 모임도 가고 하지만 실제 투자는 통찰력 생긴 다음에 들어가야지. 처음 들어가는데 물리면 이 바람 많이 떠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5, 6개월 동안은 미친듯이 이것저것 한번 가보자. 그래서 가보면 이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각 종목별로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특강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분양권을 들었는데 나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. 분양권이. 그러면은 이제 분양권 한번 파보는 거고 근데 분양권 자체가 현재 흐름인지 아니면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네. 이런 것도 통찰력 있는 이제 고수들을 또 친해져야지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좀 잘한 친구들은 고수들하고 좀 친해. 진짜.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하다 보면 이 교집합이 생기거든. 그럼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공부하고 매수하고 이거 같은 이제 고수를 만나려면 또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유튜브 본다고 그 사람들 만날 수는 없잖아. 그러려면 결국엔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서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데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. 누가 만날지 어떻게 알아고. 저도 처음에 잘못 만나고 완전 꼬였거든요. 투자도 꼬이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. 꼬여서 근데 그 처음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좀 자주 나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예. 유튜브 영상이나 텍스트 카톡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. 맞아요. 궁극적으로는.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. 이게 싸다든지 네.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야기도 들리니까.
관상도 좀 보고 목소리 톤도 좀 들어보고 네,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 그런 게 또 걸러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매가에 영향을 주는 통계 이걸 좀 어떻게 읽고 정리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이 통계는 그냥 지방 투자할 때 제일 좋다 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주 물량을 보면서 입주 물량과 연관된 게 미분양이잖아요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게 입주 물량 그다음에 입주물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은 늘어날 거고 입주물 줄어들면 미분양은 줄어들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같이 입주물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지방 투자의 최소한 7할 이상이다. 뭐 많은 분들이 지방 투자 예상하시잖아요. 전부 입주물량 분기별로 보면서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하자. 우리가 뭐 수도권 투자만 할 수 없잖아요. 수도권이 항상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. 그럴 때는 또 지방도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천까지 물량이 되게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권도 물량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의 대장 이런 애들은 외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그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 오더라도 지방은 올라가더라.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 무조건 입주 물량으로 보자. 그때까지 입주 뭐냐 그거 금융 오기 전에 이미 좀 박살이 나 있었어요. 그 와중에서 오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었어.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수도권 떨어지면서 매가 올라갔고 그래서 공급량 미분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량이 뭐냐면 매가 흐름 먹을 게 있어야 돼. 아무리 물량이 없어도 이미 많이 올랐어. 예를 들어 뭐 창원 지금 뭐 아까 유니시티도 10억 남았잖아요. 얘를 지금 10억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. 그죠?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야, 이게. 그냥 먹을 게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미 좀 박살나는. 그리고 대구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이미, 아이고, 대구 갖고 계시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매가 좀 하락하는 지역인데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물량이 별로 없어. 되게 확률 높아요. 올라갈 확률.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. 지금이야 이제 물량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한때 너무 많아서 박살난 거 되게 많았잖아요.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 성과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매가 자체가 올라서 물량이 좀 작아도 좀 부담스럽다. 지금 뭐 전주, 창원 뭐 이렇게 강원도도 가시면 지금 거의 전고점 회복했거든요. 지금이 뚫어야 돼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투자 상황이 녹록진 않다. 그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투톱이에요. 매가 흐름,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있느냐? 앞으로 물량이 없느냐. 이 두 가지 메인이고.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몇 개 도시들이 나와요.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전수사 좀 해놓고 그다음부터 심리, 그다음에 가수 이런 걸 봐야 돼요. 그래놓고 이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면 이제 그 KB에도 보면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흐름 추세.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직전보다 지금 한 10몇 프로 올랐다고 했잖아요. 분위기를 타고 있으면 확실히 그 저도 매주 체크를 하거든요. 25개국 중에서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이게 숫자가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. 그런 거 보다 보면 아 뭔가 좀 흐름이 있어. 추세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. 그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. 이건 큰 흐름이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종목이 있어. 그럼 한 다섯 개 지역 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이미 조사는 끝났어. 투자 어디 갔는지 맨날 그것만 봐요.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 전화를 해서 오고 있느냐. 버스 탔다 그럼 바로 가는 거지. 아 나도 간다. 어 버스 타기 전에 버스 타고 토요일 오면 저는 수요일쯤 이게 제일 확률 높아요. 일단 2, 3천 먹고 시작해. 진짜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다. 근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조사는 해놔야 돼. 바로 쏠 수 있는. 하지만 헛발질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올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땐 쏘면 안 되는 거지. 물론 이제 그 지역들은 들어가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거나 좋은 걸 미리 선정을 해놔야 되는 거지. 그럼 되게 희열감이 있어요. 내가 찾았는데 투자를 뭐 오기 시작해. 얼마 좋아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런 걸 내 투자 논리가 맞은 거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. 그런 식으로 자기도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거죠. 이거를. 원래 예전에는 부동산 지인이 메인이었는데 요새 이제 부동산 지인, 그 다음에 아실, 호갱. 요 산총사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요. 예전에는 그 KB에서 데이터 긁어서 막 엑셀 그리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. 이제 다 나와, 이제.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필요하다. 그러면은 이제 유료로 최근에 송포망님 그 얼마 전에 넣으셨더라고. 네.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요. 요새 웹 버전도 있고. 그거까지 이제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. 이제 그 실제로 매물 이런 흐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전화나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. 네,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. 투자하기에는. 그러니까 대신에 단점도 있어. 알잖아요. 진입 장벽이 낮아져가지고. 많아. 빨리 가. 진짜 빨라. 속도가. 맞아요. 일장일단이. 도는 게.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. 진짜 빠른 것 같아.